안녕하세요. 침대. 어머.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보람이 학원 가니?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 보시기에 인사하는 것도 모르세요? 아, 우리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좀 공부하느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 애들 공부 너무 어렵죠. 애 공부 봐주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서 그룹과외 받는 동안 엄마들끼리 공부하잖아요. 저는 저기 그게... 네, 중학교라 아직 쉽죠. 아직은 안 그래도 돼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혹시 보람아, 너도 신조어 같은 거 쓰니? 네? 흡! 우리 보람이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무슨 그런 수준 떨어지는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저는 요즘 애들 다 쓴다길래. 그런 거 쓰는 애들이 이상한 거죠. 혹시 이키가 그런 말 써요? 아니에요. 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나는 분리수거할 게 더 있는데. 먼저 가세요. 네, 그럼 또 봬요. 바이. 그래, 보람이 안녕. 괜찮아? 아니, 안 괜. 그러게, 회사에서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해. 가려서 써야지. 나도 모르게 나왔어. 긴장해서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보, 우리 앞으로 신조어 같은 거 쓰지 말자. 레알? 좀. 아, 그래도 이키랑 말이 통하려면 조금은... 아니,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맨날 따라잡냐.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이키랑 괜찮아. 그러니까 쓰지 말자, 어? 설마 당신 혼자 이키한테 점수 달라고... 아, 좀!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좋은 아빠라고, 어? 화장실 갔다가 막 오면서도 이키 방에 들려가지고 막 입을 막 이렇게 덮어주지. 그리고 막 아재 개그도 막 해주지. 응? 아재 개그는 안 좋아하던데. 아, 그럼 뭐 이키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보든가. 뭐? 예를 들면 랩 같은 거. 요새 이키가 아주 랩에 푹 빠져있는 것 같던데. 랩? 이키 왓썹.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후 그런 만난 이순으로부터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날이. 그런 거 말고. 요즘 애들이 막 좋아하는. 너무 힘드네요. 아니, 신조어랑 뭐가 달라요? 또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보고서 발표 후에 후유증이 크신가 봐요.
fans is in here. 사대 마이크 쥐고 한 것만 봤던 이들이 it's what we do. 꼭냈다 하면 boom. 불가면 연 후 자연스레 장악한 이들이 뭉치면 닥치고 있어도 come cash. 뭔 일이 난 거야 92년 너에는 역시나 과시는 부담 없는 소재.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접속해. Anybody,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왜 넘버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디장 내 희망이 된 새 organi. Not cocky, 하루 동서는 무대 위 또는 작업실 life of 5천만 분의 1. Hakuna Matata, 날 get your part of that. Get money, get famous. Let me get on my door. We never know. We never talk. Cause we criminal. Let him, get him a song. 어때요? 래퍼 같아요? 방금 동남아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가수 같아. 다 하셨으면 전 먼저 가서 일할게요. 아유, 반응이 왜 이래? 규남 씨도 뭐 랩 할 줄 아는 거 있어? 아, 자기 한번 해봐. 해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보세요. 딱 일단 기본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힙합은 스웨. 처음 나올 때는 랩이 쉬운 줄 알아. 힙합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노래방에서 그다지 노래를 못하는 애들이 나 랩핑 랩핑 하는 거 기가 많은 내가 좀 배움 장난 아니야 관을 둬. 이야 이런 재주가 인빈이 도야 같아요. 개보단 내가 낫지. 박대리 나 좀 가르쳐줘. 속성으로 오늘 안에 당장. 응? 아, 오늘 안에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따라해보세요. 자, 일단 자세가 중요해요. 손 거만하게 들고 어깨남씨 따라해봐. 자, 손 높이 들고 이 상태에서 일단 바운스. 인상 써. 일단 나한테 안 돼. 아, 이렇게 아빠 좀 봐봐. 나 보고 있어. 그냥 해. 자, 좋아. Put your hands up. 예! 이제부터 내가 랩이 뭔지 보여주지. 손목에 노렉시즌 버린 길거리도 배우리 노랜 놀이라 보기엔 이건 범죄. Don't let him, let him get Amazon. We never know. We never talk. We criminal. Don't let him get Amazon. Three fences in here. 뭉치면 닥치고 있어도 컨텐츠. 뭔 일이 난 거야 92년도엔. 역시나 과시는 부담 없는 소재.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왜 넘바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비창내 희망이 된 세월간이. 하! 딱한키 하루 동선 무대 위 또는 작업실 하쿠나 마타타 날개쳐 파트다. Get money, get famous, get this is our times. 이키야, 아빠 어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 다신 하지 마. 나 그럼 잔다. 이기야. 예, 내일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좀. 예, 그게 아니고 예, 내일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회식인데 괜찮으실까요? 어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난 안 괜찮다에 한 표. 어떻게 이렇게 아빠의 노력을 짓밟을 수가 있냐고. 도레미 신밤. 에이, 나가자. 지난번 회의 때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만회할 기회를 줄게. 한 곡 뽑아봐봐. 예. 자,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전무님, 부사장님, 본부장님을 위한 헌정곡.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접속해. 예. Anybody 옥제 역할이 왜 넘버 메인 자리. 세대가 뒤바뀌어 대세가 되어 이 장래 희망이 된 새 얼간이들.
떨어진 거야? 12시밖에 안 됐는데. 1차부터 엄청 달리시더라고요. 과장님 손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아, 박 대리님 고생하셨네요. 에휴, 몰려. 박구나마 타타. 조용히 좀 해. 옆집 깨. 아, 왜 이래 정말. 뭐야 엄마? 아빠 술 먹었어? 네가 이키구나. 나이키 맞지? 과장님이 우리 또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저씨가 이름도였다. 보통 그런 말은 용돈 주면서 하시는 건데. 나이키 너 버릇없이. 아 죄송해요 애가 사춘기라. 귀엽네요 뭐. 나이키 우리 또 아빠가 지금부터 랩을 한다. 이 랩은 무슨. 브로크. 아 하지 말라고 좀 시끄러워. 오케이. 아 아무래도 박 대리님 아내까지 옮기면 좀 도와줘야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나이키도 얼른 들어가서 자. 아유 들어가. 아 여보. 아 무거워. 나겟꽃.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게 틀림이 없다. 양말은 벗고 자네? 딸 굿모닝. 아빠는 배드모닝 같은데? 아니 아빠도 굿모닝이야. 엄마 내 체육복 어딨어? 빨아놨잖아. 아 몰라 없어 찾아줘. 아 서랍에 있는 걸 왜 못 찾아 어? 아빠 보험 많이 들어야겠다. 걱정 마. 네 엄마가 잔뜩 들어놨을걸? 왜 요즘 아직 개그 안 해? 네가 재미없대서. 누가 재미없대? 한참 뒤에 웃겨서 문제지 나름 웃겨. 그러니까 그냥 아빠 하던 대로 하라고. 엄마 체육복! 이게 서랍에 있잖아. 찾아보지도 않고 집에 맨날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그래. 네, 다녀오겠습니다. 야, 너 밥 안 먹고 가? 어? 아, 우유라도 먹고 가. 아버장, 부사장님한테 가운데 손가락 두면서 뭐 하는 짓이야? 못 보셔서 다행이지.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 정신. 부장님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기분 좋아? 아빠는 참여를 싫어해. 왠 줄 알아? 참 외로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치한 곳이 어디게? 평창 우리는 함께 사이다를 먹던 사이다. 사우나 가서도 우리 사우나? 베트남에선 침 못 베트남? 아이유는 뉘치바이유. 사장님 울면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우럭. 우럭 먹으면서 우럭. 역시 나와서 재밌어. 그리고 제일 야한 채소는 버섯.
양말은 벗고 자네? 그럼 잔다. 이기야. 아빠 대박이야. 완전 귀여워.